우스갯기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렇죠.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. 오, 이것도요. 일단은 분석 내용을 떠나서 제가 되게 신선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 뭐 이런 거 하면 뭐 하얀 소복에 긴 머리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, 그죠? 발이 없고 그런 거. 그런데 사실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되게 유명한 귀신 이야기로 뭐가 실려 있냐면 그런 귀신 나오는 게 아니고 성종 실록에 보면 이제 성종 임금님이 자기 신하들 중에 그 집에 귀신 나온다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, 신하들 중에. 임금님도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. 그 신하가 임금님 물어보니까 자기 아는 대로 최대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자기 집에 어떤 귀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인 것 같은데 귀신이 상체는 없고 하체만 있는 모양으로 다닌다.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거든요. 이 이야기에서 발만 걸어 다닌다라는 부분이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아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맞아드는구나. 이 분이 그걸 알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느끼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얘기가 되게 신선한 게 사실은 이 발만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. 자,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